여기에요, 여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펭수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아, 아, 무서워. 괜찮아. 퉁. 하나, 둘, 셋. 퉁. 퉁. 아! 친구들, 유라예요, 오늘은. 귀여운 얼음 깨기 게임 펭귄 트랩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얼음판 위에서 펭귄이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풍덩 빠진다고 하는데요. 잘 구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해요. 유라와 놀자. 펭귄 얼음 깨기 게임에는 얼음 틀, 얼음 모형, 게임 돌림판, 펭귄 모형, 그리고 얼음을 깰 수 있는 망치가 들어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얼음틀에 얼음을 끼워볼까요? 흰색과 파란색을 번갈아가면서 얼음을 껴주세요. 자, 이렇게 짜잔! 완성이 됐어요. 삐용 삐용 삐용.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 좀 도와줘. 살려주세요. 친구들, 아무래도 큰일은 난 것 같아요. 빨리 출동해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려. 날 좀 도와줘. 바다에 빠질 것 같아. 어? 이건 내 사촌 펭순이 목소리인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가봐야겠어. 그런 일이라면 나 과지한테 맡겨라요. 출동하자, 출동! 탐험선 S를 타고 가자. 바나크 선장, 저희를 태워주십시오. 어서 타라, 제군들! 네! 좋아, 출동한다! 탐험선 S! 출동! 줌, 붐, 붐, 붐. 여기에요, 여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펭순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널 구하러 왔어. 나도 함께 도우겠다. 형! 제군들, 조심하게. 살얼음은 위험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영! 날렵한 내가 가서 구해오겠어. 영! 잠깐 콰지, 위험해. 얼음은 순식간에 깨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콰지랑 펭순이 모두 위험해질 거야. 으앙! 얘들아, 왜 울고 있어? 유라 언니 도움이 필요해요. 펭순이가 위험에 처했구나. 얼음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이 망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너희들한테 망치를 하나씩 줄게. 조심히 잘할 수 있지? 그럼 물론이죠. 야옹! 한꺼번에 깨부수면 위험하니까 이 돌림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깨부수도록 해. 좋아요. 그럼 페이소 먼저. 야! 이렇게 파란 색깔 얼음 두 개나 하얀 색깔 얼음 두 개를 깰 수 있어. 좋아요. 그럼 하얀 색깔 두 개. 조금만 기다려, 펭순아. 퐁퐁. 하나, 둘. 오, 좋았어. 이번엔 내 차례다. 간다. 야. 이번엔 파란색 얼음 하자. 파란색 얼음이지? 좋다. 야옹. 퐁. 잘했어, 커지. 이번엔 내 차례. 파란 색깔 두 개를 깰게. 아! 아! 무서워! 괜찮아! 퉁! 쏙 빠졌잖아! 이번엔 내가 간다! 야! 캉! 캉! 봤어? 눈 깜짝할 사이에 얼음이 깨진 거? 오! 커지 제법인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날 구해달라고. 나 너무너무 무서워! 이번엔 페이소 차례. 쉬어야 되다니. 미안, 펭순아. 얼음 한 개. 파란색 얼음 한 개. 야! 이번엔 파란색 하나. 퉁! 퉁! 오! 내가 간다. 야옹! 아, 또 쉬어야 되네. 이런, 이런. 이번에는 하얀 색깔 얼음 두 개 해야겠다. 하나, 둘. 아, 아슬아슬했어. 옆에 있는 것도 하마터면 깨뜨릴 뻔했잖아. 이번엔 내가 해볼게.
행진아, 곧 구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 조심. 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부수면 어떡해? 아, 미안요. 이번엔 그럼 기회를 페이소한테 넘겨주지. 기회를 줘도 왜 잡질 못하니? 잠깐 한번 쉬고. 이번엔 저 파란 색깔 하나죠? 어떤 파란색을 고르지? 이거? 이 하나 둘 셋 퐁 퐁. 아, 빠졌다. 살려주세요. 도와줘. 걱정하지 마 펭순아, 내가 도와줄게. 페이소, 내가 얼음을 마저 부술 테니까 너가 펭순이를 구하도록 해. 응, 알겠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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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드디어 펭수를 구했어. 펭수나 많이 추웠지? 내가 얼른 본부로 옮겨줄게. 여기에서 몸 좀 녹이고 있어. 우리도 얼른 타자. 이제 본부로 돌아가주세요. 잘했다, 제군들. 1분 1초가 급해요. 자, 기지로 돌아가지. 도착했네. 펭순이 상태 좀 확인해보고 올게요. 괜찮나, 펭순양? 펭순아, 정신 좀 들어? 정말 무서웠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베이소, 콰지, 그리고 선장님.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콰지, 베이소, 너희들도 오늘 훌륭했어. 뭐, 이 정도쯤이에요. 얼음은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어. 꽝꽝 온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부서지기도 한다고. 너희들 펭귄들은 괜찮지만 우리 유라야 놀자 친구들은 절대 얼음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맞아, 맞아. 오늘도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요. 얼음 깨기 게임 펭귄 트랙 어땠나요? 이런 보드 게임은 우리 친구들의 두뇌 발달에도 좋고요.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하면 신뢰도 쌓이고 화목해질 수 있다고 해요. 자주자주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